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방한하며 삼성전자와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 관련한 빅딜 가능성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지난 1일 손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ARM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1일 유럽 중남미 출장 귀국길에서 손 회장이 서울에 올 것이라면서 만남 사실을 먼저 알린 바 있습니다. ARM은 소프트뱅크가 지분 75%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퀄컴 등 전 세계의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90% 이상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.